해야 되겠네.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공짜 구두를 이렇게 놔줘야잖아요. 뭐가? 이런 식으로 하나 공짜로 넣게? 놓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오래돼, 이 돼야잖아요. 집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벽돌을 두 줄로 사가지고 예. 중간에 전부 다 마른 넣기고요. 마른흙을 채워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른흙을 채워버려야 된다고 기둥 위에는 예. 섞든지 말든지. 예. 아, 안 그러고 썩어도 안 내려놓으려 하면은 밑에서부터 못을 쫙 양쪽에 사방에 박아가면서 벽돌로 세면하고 쌓아버려. 예. 그래가지고 방 높이 정도여서 한 3cm 정도 올라오도록까지 아, 예. 그 기둥 밑에만 그 주춧돌까지 예. 딱 만들어 못을 박아. 그러면은 시작이 딱 했던데. 썩어도 기둥이 안 내려가. 아, 어? 근데 이제, 조금 보기 싫더라도. 예, 그것도 이제 그거 그게 제일 하고, 중요한 거요. 그렇죠. 귀담아 들어야 돼.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그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뚫어요? 양쪽은 한 건은 안 들어요. 기둥 옆에 떨어야지, 이제 그러면. 굴뚝이 어디요? 여기에요. 그러면 아, 가운데 쏘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편란하게 떨궈, 이렇게. 그러면 이, 빨리 가잖아요. 뭐가? 여기는 뜨실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럼 이렇게 많이 가겠지? 이건 두 줄로 그려줘야 돼. 이리로 많이 가겠잖아. 예. 불을 옆으로 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쪽을 많이 오겠잖아. 예. 그럼 여기도 하전판을 막아주 버려야지. 조절을 해야지, 나중에. 이 아랫 부분이 먼저 이쪽으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이, 그게 이렇게 바로 나간다 하더라도, 에? 이게 구멍이 작으면 이 열기가 이리로 미친다고. 여기보단 여기가 덜 뜨시지만은, 그러면 이쪽으로 불이 이렇게 가가, 이렇게 가도록, 구들장을 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비슷하게. 했잖아. 그러면 구들장을 제가 이빨지게 한번 놔가지고, 이쪽을 불을 제가 한번 밀치죠.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한 뒤에, 그래도 이쪽에가 뜨실 거예요. 그 뒤에 그러면 이 하전판으로 아, 약간, 예. 한 10cm 낮춰봐. 두 가지 방법으로 불을 유도를 해야겠네요. 여기서는 일로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편중하게 만들고, 예. 여기서도 일로 많이 나가게 되니까, 하전판으로 약간 내려주라 예, 그러지. 그래서 이쪽으로, 아. 하정반을 1m 했어요. 자칭간에 1m 굴뚝에서 뭘 그래? 굴뚝에서 한 1.5 이상? 가가지고 하전판 놔야 되는데, 예. 가깝게 하니까는, 하전판은 하전판이고, 불이 씩 내려가 버려.